철 씨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용순 씨, 나한테 왜 거짓말했어요? 미안해요, 수철 씨. 언니랑 약속해서. 나쁜 여편네. 언니 나쁜 사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알았어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다음부터는 나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알았죠? 술 많이 안 마셨네. 병원 식구들이랑 작별 인사는 잘했어? 다들 섭섭해하지? 그렇지 뭐.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뭐가? 작별 선물이라도 준비했어야 하는 건데 내 코가 석자라 그것까지 신경 못 썼어. 미안 여보. 걱정 마. 내가 했어. 당신이? 넥타이 선물로 들어온 게 있어서 병원 식구들 하나씩 돌렸어. 에이, 그건 좀 아니다. 선물로 받은 건데 선물한 사람 기분 나쁘게. 괜찮아. 할 만해서 했어. 이쪽이지? 아유, 문가방 여자 월세는 선불로 받았지? 아니, 후불로 주겠대. 어? 짐가방 하나 달라고 있는 여자 뭘 믿고? 아, 무슨 걱정이야. 보증금이 있는데. 그런가? 그리고 돈도 제법 있나 보더라고.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아까 낮에 이불을 배달시켰더라고. 이 고급져 보이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아유, 50만 원 좀 넘게 주고 샀대. 이불 한 채를? 그러니까. 미치겠네. 에이, 여보. 야, 50짜리 방에 살면서 50짜리 이불이 가당키나 해? 아, 그래도 욕은 좀 그렇다. 하긴 내 돈도 아니고 자기 돈 자기가 쓰겠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라고. 아, 그럼. 아, 심심해. 잠도 안 오고 미치겠네, 정말. 아, 다른 건 몰라도 텔레비전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또 어떻게 구한다? 같은 방법 또 써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금동아, 아침 먹어. 그래, 말해야 돼. 더 이상 숨길 순 없어. 드릴 말씀이 있어요. 드릴 말씀? 뭔데? 해봐. 사실은요. 그게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합격. 전주 아침 주세요. 여보. 아, 저기 제가 갖다 드릴게요, 금방. 아유, 번거롭게 몰려. 제가 와서 먹으면 되는데. 아, 근데 이 집 아들인가 보네? 넌 이름이 뭐니? 아, 저는 왕금동이라고 합니다. 아, 너라도 싹스 있어서 다행이다, 얘. 저기요, 아침 챙겨다 드릴 테니까 방에서 드시죠. 직업은 뭐니? 요즘에 청년 백수가 수두룩하다던데 혹시 너도 그러니? 이번에 7급 공무원 합격했습니다. 엄마! 어머, 잘됐다 얘. 생긴 대로 노는구나 넌. 뭐라고요? 딱 공무원하게 생겼잖아요. 칭찬이에요, 칭찬. 여기요, 아침 식사. 어머, 고맙다 얘. 선수 밥까지 챙겨다 주고. 그게 아니고요, 아줌마. 아니, 금주야. 어떻게, 간은 좀 맞으세요? 조금 짜긴 한데 못 먹을 정도는 아니네요.
아니 저기. 아니 금동이는 아까 뭐 할 말 있다고 하지 않았냐? 뭐 공무원 시험이 어쨌다고? 아 그러니까 그 면접도 아직 남았고 그 최종 합격한 게 아니라서요. 아이 임마 면접이야 요식행이고. 아니에요 아버지. 필기 시험을 합격해도 최종 면접에서 20, 30% 떨어져요. 아 진짜? 그렇게나 많이? 아 그럼 어쩌냐? 그러니까 제 말은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냐? 어? 면접 학원 보내달란 얘기야 얘 얘긴. 누나. 아니 면접 가르쳐주는 학원도 있니? 요즘 면접은 옛날 같지 않아서 뭐 5분 스피치 뭐 그런 것도 있고 준비 많이 해야 된대. 그치 금동아? 누난 좀 가만히 좀 있지. 얘가 학원비 달라고 죄송해서 이러니까 엄마가 알아서 좀 팍팍 줘. 암 주고 말고 얼마든지 주지 내가. 아이 그 돈은 내가 주마. 어?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돈 있어요. 준다 할 때 봐도 바보야. 아 참 엄마. 오늘 언니 피검사 하는 날이래. 어 그래? 무슨 피검사? 정말 혼자 가도 괜찮겠어? 그럼 다들 혼자 와. 그러지 말고 내일부터 출근한다 그러고 오늘 하루 휴가 쓸까? 첫날부터 그럼 누가 좋아해. 내 걱정은 말고 일에 집중이나 하세요 당신은. 알았어. 결과 나오면 바로 전화하고. 응. 운전 조심하고. 응. 자, 이분은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될 한준호 선생님. 반갑습니다. 한준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한정식은 따로 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 윤 선생이 한 원장 방 좀 안내해 드려.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가 한 원장님 진료실이에요. 좋네요. 정식으로 인사하죠. 윤성경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제가 좀 한가하거든요. 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제 유일한 장점입니다. 짐부터 푸세요. 네. 아시다시피 피검사 결과는 두세 시간 후쯤 나올 거예요. 네. 나오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저도 정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전화 주세요. 여보세요? 왕금희 씨 핸드폰인가요? 네, 제가 왕금희인데 누구세요? 여기 동산지구대입니다. 서여름이란 아이 혹시 아세요? 여름이요?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전화 받고 왔는데요. 여름이요, 서여름. 아, 네. 저 뒤에 있습니다. 길에서 헤매던 걸 한 시민이 데리고 왔어요. 여름아. 아줌마! 여름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 아줌마 따라가면 안 돼요?
아줌마랑 같이 가면 안 돼요? 나 아줌마 말 잘 들을게요. 밥도 잘 먹고 친구들이랑도 사이좋게 지내고 아줌마 말 잘 들을게요. 네? 원장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가서 얘기해요. 파양이라뇨? 여름이가 없어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힘들어서 정부 치기 전에 파양하는 게 낫겠다고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여름이가 그 집에 간 지 얼마나 됐다고요? 좋은 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남편 되시는 분은 선생님이시고요. 직업이 좋다고 꼭 좋은 부모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니 뭐니 해도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인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자기를 동정심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름이한테는 금희 씨 같은 부모가 정말 필요한... 아휴, 제가 별소리를 다 하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번에 꼭 아이 가지실 거예요. 금희 씨라면 정말 좋은 부모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왕금희 씨? 네, 저예요, 선생님. 결과 나왔나요? 미안해요. 이번에도 착상이 안 됐네요.